겨울은 거두어들이는 계절이고 추워야 되는 계절이고 응결해야 되는 계절이거든요. 무언가 이제 이 과정은 꽁꽁 얼어야 되는 과정이에요. 꽁꽁 얼어야 되는데 변화가 있어서 피어나면은 봄에 피는 개나리가 겨울에 핀 거예요. 개인적인 심정으로는 따뜻하니까 좋아요. 여기에 태어난 사람 보고 병화가 1점 없다. 정말 한 점, 화기 한 점 없는 삭막한 환경 속에서 정말 외롭고 힘들게 사셨습니다. 그러면 여자들이 눈물 글썽글썽 하면서 눈물 주르륵 흘려요. 왜? 심정적으로 맞으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야 단단해져요. 왜? 봄에 피어나려면은 그렇게 단단하지 않으면 여기서 어떻게 피어나요? 여기서 화기가 있으면 여기에 와서는요 꽃이 안 펴요. 여기에 와서 싹이 안 나요. 왜? 감자가 이미 여기서 싹이 났으니까. 자연으로서는 안 좋다는 거예요. 사람의 심정적으로는 좋아요. 어린 시절에 혹독한 환경에 따뜻한 화가 있어서 좋다 그러죠. 좋아요. 개인적으로 행복해요. 남들 다 가난하게 고생하고 사는데 나는 고생 안 하고 살았으니까 좋아요. 그런데 봄이 왔을 때, 싹이 났을 때, 추월의 축중의 기토가 묘에 확인, 묘에서 확인 한 번 하고 사에서 확인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뭐냐 그러면 묘에서 싹이 나냐 안 나냐, 사에서 열매가 꽃이 피어서 열매가 나냐 안 나냐. 묘 그러면 묘, 진, 그러니까 축에서부터 그렇죠? 인, 묘. 인, 묘 그러면은 이게 시간으로 날짜가 며칠이죠? 자, 축에서부터 여기가 축에서 인, 인 며칠 30일이죠? 묘 45일이잖아요. 추분 전까지니까 45일. 45일을 시간으로 따지면 얼마야? 1년 6개월이에요. 그게 12년으로 나눠보세요. 이게 한 바퀴가 12년이잖아요. 그렇죠? 1년 6개월 동안 시작해놓고, 사업 시작해놓고 1년 6개월 후에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가 나오겠죠. 그렇죠? 1년 6개월 못 버티면 망하는 거예요. 그때. 그때가 이제 기로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잘 버텼어. 그러면 그 다음 진, 사. 45일 더 지나가죠. 3년 지났어. 저 3년 지났어요. 4월달에 꽃이 펴요, 안 펴요? 피면은 되는 거예요. 안 피면 3년 만에 망하는 거죠. 3년 만에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1년을 놓고 12년을 놓고 봤을 때 그런 건데 평생을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될까? 그렇듯이 추워야 될 때는 꽁꽁 얼어야 돼요. 꽁꽁 얼어 있어야 잘 냉동실에 넣어놓은 도토리가, 아까 스님이 그랬어요. 이렇게 수분이 빠져서 뭐 이렇게 퍼석퍼석 하다 그랬는데 냉동실에 넣어놓은 도토리가 냉동실이 고장나서 거기서 따뜻해져 버려서 도토리에 싹이 나면 어떻게 돼요? 그 보관이 안 된 거잖아요. 보관이 안 되면 여기에 와서 싹이 날까요? 안 나요. 먹지도 못하지. 못 써요. 그렇죠? 그냥 여기서는, 그러니까 뭘 잘 해야 돼요? 저장이 잘 돼 있어야 되잖아요. 혹독하게 추운 데는 추운 환경에 적응을 할 줄 알아야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조우용신이 무토예요. 온도가 유지가 돼야 돼요. 어려우면 그 어려운 환경을 무토 뭐예요? 자제력, 절제력이잖아요. 자제하고 절제할 줄 아는 게 여기에서 조우용신이에요. 그러면 여기로 넘어오는 순간 병화가 필요하죠. 왜? 싹이 나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병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냥 해자축 그러면 조우용신 병화 이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동지까지는 싹이 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추워야 돼요. 사람으로 얘기하면 고생을 해야 돼요.
혹독하게 고생을 해야만이 고생한 이후에 자수성가가 되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고생이 안 되면 여기가 이 세월에서 실패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런 이게 지금 여기로 왔다 그러면은 심정적으로는 좋을 수 있지만 좋지 않다.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모종이라고 그랬잖아. 모종. 엄마 마음처럼 푸근한 사람이 여기에 왔어요. 부정에 왔어요. 강해야 될 사람이 유하죠. 사람이 메꿔 끊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장사를 하면은 물건을 딱 주고 돈을 받을 거 탁 받고 해야 되는데 자 모정이니까 뭐 물건 가져가고 돈은 나중에 되면 형편되면 줘 이래갖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오면 그렇게 돼요. 여기 오면 얘가 여기에 와 있으면 이거는 뭐 잘하는 시기죠. 여기는 가꾼다 쓰는 시기잖아요. 그래 이거에 가야 되는 거예요. 잘하다 가꾸다 거두다 놨다 가꾸어야 되는 시기에 잘해야죠.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서는 실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때잖아요. 무언가 경제적으로 돈이 돼야 되는데 와서 야 너무 너 돈만 밝히면 어떡해 공부 좀 해야지 사람이 아는 게 있어야지 시대에 안 맞는 소리예요. 얘가 여기 와서 그 소리 하면은 왕따 돼요. 니나 그렇게 살아라 열심히 이래요. 지금 요 경계선이 애매해요. 요 경계선이 하지 동지 애매하잖아요. 요쪽하고 요쪽하고 요 마음을 이제 다 가지고 있잖아요. 애매하잖아요. 여기가 요 이제 국경선이라 그래요. 국경선. 여기 뭐야 논하고 밭하고 산하고 국경 변경도 내는 국경과 마찬가지예요. 번식이라 그러잖아요. 번식 그렇죠? 넘겨주는 시기에 넘겨주는 시기에 여기서는 부드럽게 살아야 되지만 여기에 가는 순간 강하게 살아야 돼요. 유하고 강한 게 요소 달라져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유해야 되는 사람이 강한 데 와가지고 유하지 강한 곳에 왔는데 유하게 살면은. 근데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 뭘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아니 저기 무인계절에요 병화가 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계절 원령. 원령 안에? 아니 그럼 그 이해가 안 돼요. 아직까지 계절하는 데 이해를 못한 아니, 거죠. 그게 아니라요. 자, 여기는 뭐예요? 오미, 신유. 유술이잖아요. 아니 선생님 그 원령이 만약에 그러면 오미월이잖아요. 오미월에 오미월이면은 하지 이후지. 사오월령은 하지 전이고. 그러니까 개수가 천간에 뭐 있거나 그럴 때 말 안 그게 안 맞다는 말씀. 그러니까 오미월령의 개수면은 어디야? 춘하 춘절 여기의 예. 기운이잖아. 예예. 여기에 뭐 낳는 기운이지. 예예. 낳는 기운이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그 저기 가꾸는 데가 있잖아요. 예예, 가꾸는 데.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지식을 해라 그랬더니 임무 저 뭐야 이걸 기술을 하고 있잖아. 어떻게 해야 돼? 통섭이라 그래야 돼. 그 통섭은 뭐야? 지식을 기술화하라 그래야 돼. 그냥 너는 버렸다 그래야 돼. 사주를. 넌 계속 지식을 하라 그랬더니 너 여기서 나서 너 사주 버렸어. 너 인생 조졌어. 끝났어. 이래야 돼. 지식을 기술화 해야 된다 이래야 돼. 통섭이라고 해서 같이 해야 된다 이래야 돼. 그렇게 해야 돼. 네. 그렇게 말을 해야죠. 지식과 기술을 너는 같이 겸해야 된다 그래야지 계정충이라서 너 사주 버렸어 이러면 안 되죠.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어느 원령에 그러니까 지금 무인계절에 병화가 있으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그 병화가 아니 그러니까 병화가 여기 와 있으면 어떻게 생겼 아니, 자, 병화가 여기 와 있으면, 여기 무토의 계절이잖아요. 예. 병화만 여기 오면 무병이잖아요. 아니, 선생님이 그러니까 와 있다 하는 거는, 그, 만약에 사람 여덟 글자를 보고 얘기하는데, 뭐, 어떻게, 구조상 어떻게 병화가 와 있어야 되냐고. 내 사주에 겨울생인데 병화가 있으면 무병인 거예요.
그 천간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천간에 있어야죠. 예, 예, 예. 일단 천간에 있다는 건 뭐예요? 자기 생각이니까, 예. 의지니까. 다 이해하셨어요? 천간에 말씀하시죠. 원령을 기준으로. 그 원령을 기준으로 해서. 원령을 기준한다는 게, 예. 계절을 기준한다는 얘기죠. 예, 예. 그리고 이제 밑에 진술 측면은 뭐라 그랬어? 시간이라 그랬죠? 예. 대운이 가면은 시간이 가는데, 예. 그 시간은 진술충미라고 하는 거는 그 토는 그 계절에만 써요. 그러면 술이다 그러면 어디까지 써요? 6월에서부터 동지까지 쓰죠. 그게 쓰는 술토로 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축토로 쓰려면은 동지서부터 춘분까지 축을 쓰는 거예요. 그 시간에는 지식을 공부하는 계절이라고요. 진술 측면 그 사계절로 나누어지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은 진중의 무토는 춘분서부터 하지까지 쓰는 거잖아. 미중의 기토는 하지부터 추분까지. 그러니까 그 네 계절에 진술 측면 토로 쓰는 거라고. 예? 근데 이상해, 이해가 안 돼요. 진술 아니 왜 이해가 안 돼? 간절기라면서요. 그러니까 그 계절에 쓰는 거라고. 그게 왜 그 계절에만 써야 되나요? 그러면은 꼭 나무를 갖다 겨울에 그 을목을 갖다 겨울에 키워야 되나? 아니 제 을목은 을목이 생긴 그 얘기가 아니라 만약에 저기 저기 축 아니 진 같으면요 진 같으면 그 여기 춘분하고 하지하고 겸해서 다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춘분에서 하지까지 쓴다 그랬잖아. 아 그래요? 지금 내가 그 얘기 한 거 아닌가? 선생님 얘기는? 아니 난 지금 여기서부터 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쓴다 그랬는데. 네. 네. 을목이 자라는 계절이라고. 그 중에서 이렇게 이파를 나눠서 여기서부터는 금을 생각해야 되는 계절이고 여기서는 을목을 키우는 계절이라 아까 내가 그 얘기 한 거잖아. 네. 근데요 왜 아니 추월이라고 춥잖아요. 추월에 명화가 떴어요 많이. 영화가 많은 그러니까 뜨거운 사주인데 이제 추월이 축이 왔어요 축대운이 그러면 좋다고 하잖아요. 예, 좋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조우로서 조우가 천간으로 와야 좋지. 아, 축은 아. 뭐예요? 계절이 언제 뭐예요? 해 나무가 자랄 때가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축이 오면은 계갑을 하라고 왔잖아요. 그런데 병화가 있으면은 계갑이라는 지식을 공부하라고 하는데 병화가 오면 쓰려고 하겠죠. 앞서가겠죠. 그래도 선생님 추월 같으면 선계후병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선계가 있으면 그럼 병화가 있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좋은 선계 계수가 있어야 좋죠. 계수가 있어야 선계 미리 공부를 지식을 쌓을 토양의 환경이 되어 있어야 돼. 계수가 당연히 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축토가 있으면 개, 기계가 되어 있는 거지. 기계가 되어 있는 거지. 예, 예. 환경이 있는 거지. 예, 예. 예. 그게 갑목이 오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선생님 병화가 우에 병화는 그 이후에 병화는 을목을 키우는 거고 두 가지 다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병화가 있으면 개, 예. 가불이 나온다고 봐야지. 을까지도 을목까지도 그렇죠. 을목까지 봐야죠. 을목이 나온다고 거야. 봐야죠. 아, 그러니까 나 지금. 그런데 운에서 오는 거하고 사주에 있는 거하고는 달라요. 사주에 있으면 계갑을 하는 거지만 운에서 있다고 하는 거는 10년 동안 오니까 내가 바로 알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면 자기한테 천간에 무토가 있어야 돼. 저 기토가 있어야 돼. 예. 천간에 기토가 있으면 축대운이 오면 바로 써. 내가 인지하고 있었으니까, 예.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기토가 없으면 축대운이 와도 이게 뭐 하는 대운인지 몰라. 그래. 그렇게 하니까 이해가 돼. 맞아. 그러니까 토가 있어야 돼. 아직 이해를 못하는 표정. 아, 조우랑 이게 막 헷갈려가지고. 아니, 조우는 조우대로 보고. 아, 이거는 이거대로. 이게 당연하죠. 왜 썼고요. 내가 고생스러워도 그런. 추우면 추운 대로 구분을 타고 조우를 볼 때는 그 사람이 심리를 보는 거고 축을 보는 건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보는 거고 이걸 해야 될 일에 내가 그 마음을 할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건 조우고
이 환경이 온 거는 네. 환경이 온 거 이거 별개지. 어쨌든 천간 오행에 이걸 왜 자꾸 연결을 해? 빨리. 이거는 별개예요. 많이 알아서 그래. 조우는 별개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조우에서 나오는 거고 내 조우와 관계 내 생각과 관계 없이 떼어 온 거야 추월이라면.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일단은 추터가 온 거는 시간이 온 거라고 하고 안 하고는 내 의지야 그거는. 그렇지만 축이라고 하는 시간은 이제. 감목을 키우라는 시간이 온 거지. 근데 선생님, 제가요, 저기 어디서 읽고 들었는데. 어디서 들은 얘기는 하지 말고. 아니, 그게 아니라요. 이게 우리가 답답하게 하면 십성은 빨리빨리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그거부터 공부해 놓으면. 육신? 그건가 봐요. 근데 처음에는 기가 막히게 잘 맞는데요. 그런데. 안 맞아. 예. 그래서 반드시 공부는, 명리 공부는 오행을 정확히 안 다음에 육신이나 십성, 뭐 조우 그 이야기를 돼. 지금 하시는 이유는? 그게 자꾸 조우 얘기하고 그러니까 각각 역할이 달라. 예예. 예. 그런데 한난, 우리는 지금 선생님 오행 한난조섭은 예. 한난조섭은 이제 음양 오행에서 한난조섭은 기운인데 즉 말해서 한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 그러니까 조우를 얘기해요. 예. 그 조우에 의해서 오행 예. 행동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이 음양이라고 하는 게 한쪽으로 몰려 있거나 없으면 내가 그런 거를 오행이라고 하는 행동을 할 의지도 없는데 어떻게 오행이 나와요? 음양이 없는데 오행이 안 나오죠? 몸이 편하게 살고 안 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런데 예, 들어보세요. 그런데 밑에 축이 오든 인이 오든 시간이 온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이 시간은 내가 쓰느냐 안 쓰느냐는 내 의지에 딸렸어. 그렇죠. 축이 왔다는 것은 시간이 왔다는 거고 내가 쓰고자 하는 거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는 음양에서 말해주는 거야.